타고난 음치가 아니라면 누구나 노력하며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. 우리들이 함께 부를 도전곡이 선정됐습니다. 먼저 원곡을 감상해 보시죠. 믿을 수 있나요? 나의 꿈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곳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엔 수많은 어려움뿐이지만 남자가 소화하기 어려운 고음과 맑은 목소리가 인상적인 원곡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을까요? 믿을 수 있나요? 나의 꿈 속에서 너는 마법에 빠진 공주란 걸 언제나 너를 향한 몸짓에 반주를 들으세요. 어려운 뿐이지만 나는 너를 향하고 갈 거라고. 여보세요, 대화를 들어야죠. 이거 봐, 안 듣잖아. 엉망이 된 우리들의 첫 합창. 사실 도전곡이 너무 어렵습니다. 노래가 겁이 나서 못 불렀어.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. 후렴. 다 같이.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.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해 함께. 어떻게 해요? 근데 그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마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? 아직 음정 박자 하나 맞지 않는데 감정 표현까지 걱정합니다. 우리 중창단 희망이 있을까요? 가수들한테도 잘 듣고 못하면서 남이 아니고 이렇게 웃습니다. 그 차이, 그 차이네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. 아, 이영대 PD님이요? 네. 예, 잘 하시는 것 같은데. 근데 완벽해 보이시는데 의외로 박치시고 해서 조금 공감이 돼요. 네, 저도 못하는데 같이 조금 그래도 못하시니까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. 여기 있는 분보다는 제일 열심히 해서 반전된 모습 보여드리려고요. 기대하셨대요.